안녕하세요, 라이브송 여러분. 라이브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읽기 전에요. 예레미야 애가 서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저자는 예레미야. 기록 장소는 유대 땅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 대상은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는 유대 백성. 예레미야 애가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황폐된 예루살렘,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진노, 세 번째 부분은 비탄에 빠진 선지자, 네 번째 부분은 포위 당시의 슬픈 정경, 다섯 번째는 회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 황폐된 예루살렘은 1장 1절부터 애곡하는 성읍에 관한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진노는 2장 1절부터 흩어진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탄에 빠진 선지자에 관한 말씀은 3장 1절부터 선지자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고요. 포위 당시의 슬픈 정경은 4장 1절부터 훼파된 성읍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을 비는 기도에 관한 말씀은 5장 1절부터 마지막 5장 22절까지 회개하는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예루살렘 BC 586년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회 BC 586년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닥친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아래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토록 끔찍스러운 일이 눈앞에 현실로서 나타나자 예레미야는 엄청난 놀라움과 비통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본서는 예루살렘 함락을 목격한 직후 파멸에 대한 비판과 과거 죄악에 대한 민족적 회개의 애절한 감정을 시적 운율을 빌어 노래한 책이다. 이 책은 다섯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1장에서 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는 망가이며 5장은 눈물로써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시이다. 특히 1장에서 4장까지의 각 장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각 연의 첫 자를 배치하는 답관체 형식의 시작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국의 멸망에 대한 슬픔을 유대인들의 가슴에 더욱 사무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애처한 처절한 비애감에 젖혀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 궁휼을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간구가 나타나고 있다. 백성들에게 멸망당하게 된 원인을 되새기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으며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타락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애절한 슬픔을 맛보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권능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궁극적이고도 확고한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중심 주제 예루살렘의 멸망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도 사라졌으며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다. 하나님은 유다의 패역과 죄악으로 인하여 도래할 심판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셨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곤고한 처지를 목도하고 유다의 죄를 비통스럽게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정복자에게 고통당할 때도 역사하셨다. 곧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선포된 회복의 예고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부각시켜준다. 유다의 멸망과 백성들의 고통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인 동시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당신의 자비에 근거한 구속자적 섭리의 결과였다. 소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새로운 소망의 확신으로 전환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일깨운다. 소망의 날이 이를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진실되고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예레미야 요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원수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적들은 제멋대로 하였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적들은 제멋대로 하였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요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애가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예레미야 함께 읽으러 가보시겠습니다.